진돗개는 13세기 진도가 섬이었을 때 고립된 품종이 현재의 진돗개로 진화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돗개는 사람 사이에서 살았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몸임에도 주인의 곁을 지켰고 종종 주인과 함께 사냥하고 집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성격 때문에 잠재적인 군인, 경찰, 수색견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들은 첫 번째 주인에게 충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진돗개로 본인의 트라우마와 함께 목숨까지 구한 여성의 이야기가 캐나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백구라는 암컷 진돗개의 이야기입니다. 진도에서 83세 박복단 할머니가 키우던 7살이 된 백구는 섬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대전시의 새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자신의 원래 주인인 박복단 할머니를 잊지 못한 백구는 새 집에서 탈출하여 300km의 거리를 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당시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원래 주인인 박복단 할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돌아온 후 7년 후 개가 자연사할 때까지 자신의 주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만화, TV 다큐멘터리, 동화책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진돗개가 본인에게 새 인생을 준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헤이튼에 거주 중인 제인 해먼드 씨는 결혼 후 남편이 개를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4살이 되던 해에 이웃집에서 키우던 그레이트 데인종의 개에게 손을 물려 개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지금까지 고양이만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개를 키우고 싶다는 주장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녀와 남편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페니슐라 SPCA를 방문하여 개를 입양받기로 하였습니다. SPCA는 동물을 구조, 보호, 입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단체 관계자는 그들 부부에게 몇 마리의 개를 보여줬고, 그중에는 한국의 불법 개 사육장에서 구조되어 온 진돗개도 있었습니다. 제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진돗개가 마치 일본의 시바견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진돗개라는 품종을 듣기 전까지는 시바견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남편은 넬이라고 불리는 그 암컷 진돗개를 입양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진돗개는 기존에 넬이라는 이름에서 지역 이름을 딴 헤이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헤이든은 정확한 나이는 알수 없으나 2살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좋아하는 남편과는 다르게 어릴 때 개에게 물렸던 트라우마가 있던 제이는 헤이든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진돗개가 다가오면 장난감을 던져서 멀리 떨어지게 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치기도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헤이든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며 다리를 떠는 모습을 보고 그저 한 마리의 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진돗개를 처음 집에 데려온 지 100일 만에 공식적으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헤이튼은 기존에 집에서 키우던 두 마리의 고양이와도 문제없이 지낼 정도로 친화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이는 진돗개가 귀여운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오랫동안 준비한 캠핑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고양이 두 마리를 제외한 남편, 동생, 진돗개, 헤이든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캠핑을 떠난 곳은 군데군데 눈이 있을 정도의 산이었는데요. 간만에 자연에 신난 제이는 동생과 헤이든과 함께 하이킹을 떠났는데요. 헤이든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처럼 그녀의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하며 그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작은 폭포를 보고 구경을 하고 싶어서 홀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폭포를 가까이 보려고 발을 내디딘 순간 미끄러운 바위를 받고 그녀는 그대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미끄러지는 것을 본 동생은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만을 외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는 도중에도 그녀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계속 미끄러진다면 그녀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었는데요. 그녀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헤이든이 나타나 그녀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순식간에 나타나 그녀의 다리를 물은 것인데요. 진돗개의 이빨을 물렸으니 다리에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피가 흘렀지만 헤이든은 기를 쓰고 그녀를 물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다리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헤이든으로 인해 더는 미끄러지지 않아서 손으로 절벽의 언덕에 멈춰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멈춰선 걸 확인하자 헤이든은 물고 있던 다리를 놓고 목이 터져나가라 짖었습니다. 헤이든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생은 제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전화로 구급대원을 불렀고, 그렇게 실려간 그녀는
헤이든에게 물린 다리를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다리에는 보기 흉할 정도의 흉터가 생겼지만 헤이든이 물고 버티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대로 폭포 아래로 추락하였을 것입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고 지역 언론 매체에서는 그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어떠한 단어로도 헤이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 그녀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헤이든은 나를 위해서 본인이 추락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것이다. 나는 그녀로부터 또 다른 생명을 받게 되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헤이든은 그녀의 가족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평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줬습니다. 놀랍지 아니한가? 주인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달려갔다는 소리가 되는 거다. 헤이든은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개이다. 나도 몇 번 본 적 있는데 매우 친근하고 착하다. 헤이튼도 얼마나 놀랐을까? 본인이 주인의 다리를 물었지만 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뉴스에서 인터뷰를 봤었는데 괜스레 나도 눈물이 나더라. 진돗개는 엄청난 개이다. 과연 저 생물을 개라고 불러도 될까?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닌가? 진돗개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 한국의 개라고 알려졌던데. 라는 반응들을 내놓았으니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주인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마음속 불편함까지 녹이고 그녀의 목숨이 위험할 때 본인의 목숨까지 내던지며 주인을 구하는 모습은 인간들에게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진돗개의 주인에 대한 충심은 주인이 어떤 국가의 사람이든지 어떠한 인종이든지에 상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 하면 떠오르는 진돗개는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